안녕하십니까, 플렉익스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제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인터넷으로 떠돌고 있는 이 해리포터 신제품인데요. 76417 그린고트 은행이잖아요.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지금 밑에 대충 보시면 지하까지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 지하는 해리가 영화 1편에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가지러 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. 박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큰 성인의 해리포터와 위에 이 용이 있는 걸로 봐서 영화 6편째인가 볼드모트의 그 성물을 찾아서 다니는 그 영화에 나왔던 지금 장면이고, 이 밑에 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해리가 되게 어린 해리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두 가지의 모습을 한 세트에 담으려는 듯한 시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. 박스 뒷면을 볼까요?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존에 나왔던 다이애건 엘리하고 이렇게 모듈러식으로 같이 놓을 수 있다, 분리가 된다. 드래곤도 보시면 여기 그 천으로 된 레고 특유의 그 천으로 된 날개로 된 드래곤이 보이고, 흔히 말하는 반갈죽이라고 하는 이 반쪽짜리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대충 딱 봐도 스티커 엄청 많아 보일 것 같고, 그 그린고트 은행 특유의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휘어진 모습들 잘 연출이 되어 있고요. 겉에는 대부분 이런 플레이트식으로 해가지고 외벽을 깔끔하게 스터드 없이 마감한 모습이 보이고, 은행 내부의 뒷모습과 은행 위층의 모습들, 굉장히 이게 크기 자체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높이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드래곤의 모습이고요. 은행 내부의 디테일한 모습들, 그 높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블린들이 일을 하잖아요, 내려다보면서.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지금 이거 다 벽에 금간 거 이거 다 스티커로 보이는데, 제발 스티커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여기 이렇게 라운드 되는 부분에 이거 스티커 나중에 다 떼지거든요. 비밀 금고로 내려가는 모습이죠. 보면 이런 거 지금 다딱 봐도 스티커로 보입니다. 예, 스티커가 상당히 많은 제품으로 보여지네요. 해리포터에게 남겨진 유산, 옷 보시면 딱 1편의 그 모습이죠. 마법사 아이돌 그 시절의 해리포터 옷이네요. 이렇게 미니 피규어가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13마리의 미니 피규어. 해리포터는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, 좀큰 학생 시절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가 있고, 와, 이거는 디피하는 게 진짜 좀 쉽지 않겠네요. 그냥 약간 두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두 세트. 그냥 그린고트 은행의 지상층과 지하층 두 세트를 그냥 내가 갖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가격은 지금 미화로 429.99달러인데 대략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한 50만 원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이게 보통 박스 보면 이런 거 여기 스펙이 써 있는데 지금 이게 화질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. 대략 그래도 한 70cm는 넘을 것 같아요. 위에 용까지 다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치면은 거의 한80몇 cm 될것 같은데, 어쨌든 이 제품 출시하는 대로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, 안녕.